뭐 물어보실 거 있으실까? 그냥 간단한 신상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고요. 좀 뒷부분이라 그런지 예, 좀 질문들을 많이 안 하셨어요. 너무 싸움 붙이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요. 저희 유민석 대변인이 부모님이 협력 의원이긴 하지만 지역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좀 더 강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. 각자 다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번에 저는 시스템 공천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뭐 그러한 뭐 소위 말하는 뭐 밀실 공천이 아닌 시스템 공천으로 당이 뭐 투명한 공천 그리고 뭐 가장 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지금 공천을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결국은 공천 심사라는 것은 특히 접전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느냐의 관건인데요. 뭐 그런 점에서 지금 공천이 새로운 그런 제도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